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부님들 연두콩입니다. 오늘은요 2만원 이하 순한 스킨케어 아이템들을 가져왔어요.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요 18세에서 24세가 가장 많은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 순하면서 촉촉하면서 예민한 내 피부에 잘 맞으면서 저렴한 거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고요. 제가 말로만 그냥 순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20가지 주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기준을 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은 20가지 주의 성분이 0개인 제품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민하고 건조한 제 피부에 맞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 개 테스트한 것 중에 뽑아본 2만원 이하 순한 스킨케어템입니다. 우선 원스텝은 토너죠. 첫 번째 제품은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순정 토너입니다. 이 순정 토너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에뛰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공장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써서 봉병이 5-6병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180ml에 13,000원이고요. 물 타입 토너인데 뭐 향도 없고 그냥 순해요. 그냥 순한 건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토너의 최고 장점은 촉촉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토너를 엄청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보통 이 수분감이 빨리 날아가는 토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타입 토너인데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 빨리 날아가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되게 깊숙하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 순정 토너를 삼스킨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귀찮을 때는 그냥 알바 화장솜에 스킨팩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걸 확실히 화장 전에 하면 화장이 쫙쫙 잘 먹고, 어쨌든 이 토너는 여유분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토너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삼스킨도 하고 스킨팩도 해서 양이 되게 빨리 날아요. 가끔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비우는 것 같아요. 저의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드려서. 두 번째로 좋았던 이니스프리 제품을 갖고 왔어요. 이 제품은 150ml에 8,000원이라는 굉장히 착한 가격인데요. 좀 순정보다는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순정은 물 타입이긴 한데 지성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순정보다는 확실히 산뜻하고 20가지 주의 성분이 0개예요. 그래서 향료가 없거든요. 향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산뜻한 향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엄청나게 건조하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에뛰드하우스 토너, 조금 더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신다면 블루베리 리밸런싱 토너를 추천드려요. 네, 두 번째는요 에센스 타입을 골랐어요. 제가 가격을 2만원 이하로 맞추느라고 크림이나 토너는 2만원 이하가 있는데 약간 순하면서 촉촉하면서 20가지 유해성분 없는 에센스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여러가지 다 뒤지고 많이 사서 써봤는데 거기서 가장 좋았던 게 이 라운드 어라운드의 그린티 스킨 세럼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메이크업할 때도 막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왜 세럼에서 이 제품 하나를 뽑았냐면 지성 건성 고루 사용하기 좋을 제품인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약간 흘러내리는 에센스 타입인데요. 촉촉하고 마무리감은 살짝 산뜻한데 이게 살짝 묽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가볍고 좋은 세럼이고, 저 같은 건성이 사용해도 수분감이 가득해서 막 빨리 날아간다거나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17,000원이긴 한데 어차피 2만원 이하긴 한데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크림이랑 같이 묶어서 행사에서 막 19,000원 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로드샵 에센스 세럼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았어요. 네, 그 다음 3스텝 바로 로션입니다. 이니스프리의 오트 마일드 모이스처 인텐시브 로션인데요. 저는 사실 로션보다는 수분크림인데 저렴한 걸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에멀전이나 로션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크림이랑 수분크림이 워낙 많이 나오고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냥 수분크림만 바르고 자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만 로션이지 로션과 크림의 딱 중간 느낌이에요. 봤을 때 패키지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고보습 영양케어라고 써있어서 굉장히 건성들만 쓰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얘를 건성용 스킨케어
가격으로 추천하려고 샀는데 딱 써봤는데 이거는 진짜 지성들수 쓸 수 있는 수분감 많은 로션이네? 뭔가 억울하게 지었어요. 약간 고보습하면은 유분감이 많을 것 같은데 노노노노노 다 수분감이고요. 생각보다 흡수가 되게 빠르게 되고요. 건성인 제 피부에서는 촉촉 산뜻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지성분들도 막 사용할 수 있겠다. 이니스프레 슈퍼푸드 라인이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분이 좋아서 요 하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00ml인데 세상에나 가격이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감하면서 약간 트러블성 피부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을 골라봤어요. 얘는 어퓨 마데카 소사이드 시카 겔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어퓨 추천템에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을 넣었었는데요. 얘는 그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보다는 훨씬 더 가벼우면서 겔 타입이어가지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는 젤 타입 수분크림처럼 가볍게 흡수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마무리감이 약간 실키하면서 찐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주의사항은 무조건 얇게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얘를 두껍게 바르면 좀 찐득찐득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치만 얘는 얇게 발라주면 확실히 붉은기 같은 게 조금 가라앉고 좁쌀여드름이 종종 올라왔었는데 좁쌀여드름이나 조그만한 그런 트러블들이 잘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하루 쓴다고 뭐 확 가라앉는 느낌은 아니고요. 밤에 매번 살짝 얇게씩 발라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 트러블 피부들을 위한 제품은 요 마데카 소사이드 시카 겔을 뽑아봤습니다. 이 제품도 20가지 주의 성분이 연계고요. 가격은 50ml에 13,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그 다음은 포스텝 스페셜 케어 제품인데요. 에뛰드하우스의 순정 판텐 소사이드 5 시카 슬리핑팩이라는 제품이에요. 스페셜 케어도 순정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물론 한 달도 더 이전에 이렇게 샘플 사이즈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진행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선입견에 슬리핑팩 굳이 써야 되나? 그냥 크림 두껍게 올리고 자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저였는데 이제 없으면 안 될 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제형부터 보여드리자면 너무 무겁지 않은 그냥 보습 크림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펴바르고 나면 얇은 막이 생긴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건성이지만 귀찮아서 딱 크림까지만 바르고 자는 타입이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부 당김.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저는 그 당김이랑 따가움이 좀 진정이 됐고 그 다음날 화장 먹는 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나는 약산성 폼클렌징으로 씻어냈는데 화장 먹는 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요새 수분감 있는 제품들로만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이 크림까지만 딱 바르니까 그냥 다 수분인가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내가 여태 차곡차곡차곡 쌓아왔던 수분을 자는 동안에 그 수분을 딱 막아주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순정의 수분크림이었나? 그 크림보다 훨씬 저는 얘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습크림을 사실 거라면 슬리핑팩을 사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태 썼던 거는 이제 샘플로 받아서 이렇게 조만한데 원래 본품은 50ml고요. 50ml에 9,000원입니다. 건성분들 특히나 진짜 피부가 쩍쩍 갈라지시는 분들은 에뛰드 가셔서 손에 좀 바르고 오세요. 집에 가서 그냥 씻어내고 얼마나 그 보습감이 오래가는지 보세요. 얇게 펴바르고 자도 충분히 막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괜찮고요. 막 욕심내서 많이 바르면 조금 밀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스페셜 케어 바디 편입니다. 바디에서 촉촉하면서 순하면서 2만원 이하 템을 뽑아봤습니다. 일리 세라마이드 아토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막 검색해봤는데 이름을 일리 윤이라고 바꾸셨고 아토 크림인데 그냥 성분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이름만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중정용으로 받은 건데 200ml에 19,900원이라는 가격이고요. 딱 100원 모자란데 어쨌든 200ml라는 굉장히 대용량이 있습니다. 20가지 주의 성분이 0이고요. 피부의 보습이랑 수분감은 되게 좋은데 무향이고 이것도 완전 그냥 순둥순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딱 사용하기
좋고요. 굉장히 무난하게 어떤 피부에도 다 맞을 만한 그냥 순둥순둥한 바디 크림이라서 얘도 한번 뽑아봤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얼굴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만 원 이하 순하면서 촉촉하면서 예민한 피부에 맞을 법한 20가지 유해 성분 0이면서 그런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무리 20가지 유해 성분이 0이라고 해도 저는 뒤집어지는 제품들도 많았고 확실히 그거 의존하진 않아요. 그치만 20가지 유해 성분이 0개면서 순하면서 촉촉한 제품을 골라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학생 때 피부 진짜 민감한데 또 돈이 어딨어. 비싼 거 못 사고.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순한 제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